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이죠. 지금 어제 그제 이틀간 먼저 수업 시작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아셨겠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제가 저는 첫 번째 수업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이번에 42회예요. 42회 시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가 41회 그 다음에 그 전년도가 40회, 39회 이렇게 됐었는데 39회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58.5% 정도였었고요. 40회가 되면서 64.4%, 그 다음에 작년의 경우에가 조금 더 올라서 64.7%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4, 67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높은 게 아니라 다른 의료 시험 뭐 의사, 뭐, 간호사, 다른 쪽을 보면은 95%, 96%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쪽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이제 라이센스,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58.5%였던 데서 64.7로 올라오면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 쉬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험 안 쉬워졌어요. 시험은 그냥 그대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42회가 되는 건데, 여기 39회에 해당이 되던 해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특히 2017년도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가,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 1월에 40회도 있었고, 2017년도 12월에 41회도 있었던 거죠. 이 해에 같이.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시험이 12월 달로 넘어왔거든요. 12월 달로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진 게 12월에 첫 주차, 뭐두 주차, 11월 말에 또 위생사 시험 있잖아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위생사 시험 들어가서 이거 합격해 놔야 되는데 또 12월 달에는 학교 자체 또왜 점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있는데 그 끝나자마자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23일에 바로 또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 놨으면 상관없는데 11월에 위생사에, 12월에 영양사에 막 굉장히 부담스러웠 얻기도 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이런 흐름 중에 하나가 대학마다 대학 평가를 받는데 학생들 그 면허증 있는 학교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면허증 자체의 합격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학과 점수를 내는데 또 관여를 하게 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률이 또 굉장히 학교 점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시험을 보면은 합격증 자체가 2월 말, 3월에 나오면 취업이 늦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월로 당긴 것이 가장 큰 영향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시험,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쉬워서 점수가 올라졌던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만큼 열심히 시킨 거예요. 각 학교마다. 여름방학부터 뭐 특강 들어가서 사실 이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에서 영양사 시험 위주로 다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시켜서 합격률이 높아졌던 거지 시험 자체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때 이제 39회까지는 과목이 9과목이었어요. 9과목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문제가 우리 영양사 시험 문제가 300문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300문항 들어오게 되면서 메인 과목에 해당이 되는 과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양학이라든지 식사요법, 그 다음에 식품학, 조리원리, 그 다음에 단체급식, 이런 메인 과목들이 이제 200문항을 차지를 했었고요. 나머지 해당이 되는 과목들에서 이제 다섯 과목이 있었는데, 이 다섯 과목에 이제 생화학도 있었고, 생리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양교육,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법규. 식품위생법규에서 각각 20문항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200문항이었었는데 이때 39회 때 58.5로 약간 낮았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9과목에서 4과목으로 넘어오는 중간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전체 9개를 다 꽈락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메인에 해당이 되는 과목들에 해당이 되는 것만 과락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전체 중에서 60%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300문항 중에서 60%를 맞는다는 것은 180개죠. 180개 넘으면 되는 거였었는데 아무리 내가 나머지 것을 다잘 맞았더라도 영양학이 60문항인데 영양학에서 내가 40%에 해당이 되는 24문제를 못 넘었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에 해당이 되는 각각의 과목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40% 이하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과락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중간에 39회 때 생화학, 생리학, 영양교육, 위생, 위생법규까지도 20문제짜리들도 다 과락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아 생화학 너무 어려워 막 이러면서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기해도 뭐 나머지 과목들에서 맞아주면 되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생화학 같은 경우에도 과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최소한 8문제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낮아졌던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바뀐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는 우리가 1교시, 2교시 이렇게만 시험을 봐요. 1교시, 2교시. 그래서 1교시 동안에 100분, 2교시에 대략 한 85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1교시에 두